메이트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님, 친구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등등 사랑에는 다양한 사람을 두고 쓸 수 있는 단어 또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보는 거 어떨까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 자신에게 응원의 말로 내가 널 가장 응원해 라고 종종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를 해주면서 사랑과 따스함이 가득한 소울메이트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 두비둑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Everybody hello, how are you? 소울님 사랑합니다. 바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이 소장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민님.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맞아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통했으니까 여기 모여 있겠죠? 안녕 두연아, 헬로 창, 땡큐. 안녕하세요 킹거루님. 하이, I'm good, 마추니, 땡큐. 헬로 마우님. 고마워 길동안. 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 안녕 인형아. 잘 지내지? 여기가 안식처네요. 맞아요.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금방아 투시야. 오늘도 변함없이 퇴근길 솔매 들으면서 퇴근 중입니다. 최고하셨네요 백선생님. 안녕 파스텔. 약속은 소울메이트가 끝나는 시간 이후로 잡게 되네요. 이거 들으려고요? 하이방. 한지 1분 만에 행복해져요.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전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안녕 아연아. 오늘 날씨 진짜 오늘은 덥지 않았어요. 여기는 오늘도 퇴근하면서 솔매 들어요. 안녕하세요 레인님. 헬로 페니. 어린이님 나도 사랑합니다. 보기 좋으네요. 여러분들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 1시간 36분 동안 맞춰있는 식사시간 행복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이거 들으면서 밥을 드시나봐요. 님들 이 노래 뭐예요? 이 노래는 러블리즈의 똑똑입니다. 똑똑 마르키타 은이스.
여긴 아침에 비 왔어요? 여기도, 아, 여기 왔었나? 아, 여기 안 왔다. 낮에 한번 잠깐 온 것 같아요. 아침엔 안 오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듣네요. 안녕하세요. Hello, Liz. 안녕하세요, 정관님. 대전도 점심에 비 왔어요? 서울도 낮에 아주 잠깐 온 것 같아요. 전 그때 밖에 있지 않았지만. 저는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뭐 드세요? 나이스키야지 뭐, 왔다시 뭐. 언니, 나 오늘 칼퇴 가능할까요? 칼퇴? 가능하지. 몇 시에 퇴근이야? 언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언니는 오이 좋아하나요? 오이요? 네. 오이 왜요? 안녕 나일라. 안녕하세요 라기님. 안녕 왔담. 소울 언니 너무 좋아? 고마워 소윤아. 나도 널 좋아한단다. 6시 퇴근. 너무 배고파서 집중 하나도 안 돼요. 배고프면 그렇지. 그래도 21분 남았다. 화이팅. 언니, I'm tired of study. Can you give me positive words? Fighting, Mari. Did you eat? Yes, I did.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까 1학년 책 봤는데 오이가 수분 덩어리인 걸 봐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맞아, 오이에 수분 많잖아요. 거의 다 수분 아닌가? 러블리. 헬로 날라. 럭 yesterday and my day went great. So good. Hello, Nipur. Where are you from? 오이는 거의 칼로리 없다 봐야죠? 배고플 때 오이 먹으면 되겠네요.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Fratish. Hi, G. 오이는 고추장이나 된장 찍어 먹는데 0칼로리 맞나요?
고추장이랑 된장 안 찍어 먹어야죠. 0칼로리 되려면. 근데 그거 안 찍어도 0칼로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칼로리가 있긴 하지 않을까요? 안녕 후이야. 공카고시 많이 어렵나요? 저는 안 봐봐서 모르겠어요. 금방와 희대장. 공카고시 두 번은 떨어질 거 각오해야 돼요? 어렵나 보다. 언니 나 오늘 카레 먹어요. 크크 언니랑 추천 메뉴 이렇게 겹친 거 처음이라서 너무 좋아. 와 맛있게 먹어 하느라. 하이 제이든 올라폴 곰방와 야스성. 산업기사 1급보단 쉽겠지요. 그렇겠죠? 방울토마토도 칼로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래요. 아 진짜요? 방울토마토? 안녕 종현아. 저는 점심에 먹다 남은 카레 또 먹으려고요. 점심에 카레 드셨군요. 수정이는 공카고시 안 봐도 되지? 그렇죠. 헬로 안지다. 100g당 11kcal라네요, 오이는. 진짜 적다. 거의 없는 수준이네. 좋다. 안녕, 봐봐.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휴무셨나요? 다이어트에는 두부가 최강이래요. 칼로리는 낮은데 각종 많은 효능이 많거든요. 두부. 칼로리는 낮고 좋은 효능이 많아서. 헬로우. 오이는 100g당 10칼로리, 방울토마토는 18칼로리. 그럼 지금 좋은 게 오이랑 방울토마토랑 두부. Hello, 유딜라. Hello, 어리온. 대표적으로 포만감 채울 수 있는 음식이지요. 그렇다. 근데 배고플 땐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퇴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로님. 두부면도 맛있던데?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두부를 쌈 싸먹으면 배부르고 좋아요. 그렇겠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나봐요. 잘 아시네요.
오늘 밥 빼고 두부에 카레 먹으려고 준비해뒀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나요? 배고플 땐 자는 게 최고죠. 그럼 피로랑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죠. 맞아. 조각달 세계에서 제일 좋아? 아리가또 도시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팅이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들을게요. 맞다. 맞다네, 야스상. 하일렌. 올라 알레. 소울량도 컵누들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은 있죠.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언니 3분 뒤에 퇴근이에요. 축하해, 다비나. 저는 운동을 더 할까 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죠, 운동. 소울님이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으신가요?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이요? 저는 유산소랑 웨이트 같이 하는 거요. 안녕, 샤예라. 이제 퇴근합니다. 축하해요, 곰냥님. Hi, Venkat. My name is Baby Soul. And 이수정.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줘? 지금 우리랑 샤이닝 스타일. 언니, do you play game? No, I don't nowadays. 어떠시모 아에테 우레시이 데스 토시야. 헬로 리츠마.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하게 하는 운동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운동에는 남못사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아, 남보다 못한 사이 추천드립니다. 운동할 때 들으시는 음악으로. 30분 러닝머신 한다 치면 샤이닝 스타 남보다 못한 사이 베베 지금 우리 또 뭐가 듣기 좋을까요? 신나는 음악이 좋을 것 같은데 까메오랑 미묘미묘해요.
Hey Siren, how are you? So, would you the King of Masked Singer again? I want to. That. 오늘은 밖이 시원하네요. 이 시간이면 더 시원해졌겠다. 아까도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Hi, Safa. 종소리도 은근 템포 빨라서 달리게 할 때 좋아요. 오, 종소리도 좋겠다. 여한조, 여한조. 러빙유도 좋아요. 그러네. 러빙유, 여한조, 종소리를 추가하시길 바랄게요. 운동하시는 분. 밤에는 조금 쌀쌀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때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어제 일찍 자가지고. 다시마 아이시테루 펄. 어제 탁구 치고 온 메이트입니다. 탁구장에 20대가 저밖에 없어서 배경음악 제가 트는데 러블리즈 노래로 도배 중이에요. 우와,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노래를 들으시겠네요. 항상. 러브 유 유딜라 미 투. 불어넣어주는 그대에게도 있죠. 아 맞다, 그대에게도 있구나. 그냥 신나는 저희 노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실 때는. 커버 성규 송 얼라이브 언니? Oh, I like that song. I will cover one day that song. 기분 전환하기 좋은 노래 추천해줘. 지금 나오는 수채화를 추천합니다. Hello, Sebar. Hello, Ten. Do you like ballad or pop? Pop. 시고토가 이소가시쿠테 츠카레마시타. 간바테 쿠다사이. Hi, Empress. 안녕하세요, 러버님. 다른 노래는 들으면 질리는데 러블리즈 노래는 7년째 들어도 안 질려요. 안 질리는 노래가 있죠. 저도 노래 하나 좋아하면 그것만 듣는 타입이라서. 왜냐면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Oh, yes. One time.요즘 계속 저녁 먹으면서 썰매 들으니 이제 소울 누나가 밥 친구처럼 느껴지네요. 전 밥 친구예요, 여러분들의. 저녁 친구. 언니, 저 어제 썰매 들으면서 일찍 잤어요. 저도 어제 진짜 빨리 잤어요. 저 어제 썰매 끝나고 바로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났어요.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곱창님. 헬로우 데뷔예요. 맞아, 똑똑 Always 원에서 했었어요. 그 핑크색 깃털 같은 드레스 입고. 민초 좋아하세요? 저 민초에 대해 별 생각이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안녕 안나. Sending you lots of love. Thank you, you did love me too. 언니 왓챠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빵식님.
my exam and I'm doing your life? Is it okay? Did you study hard? 언니 잘 지내요? 난 잘 지내지. How are you, Anna? I'm from Mexico. It's 4 a.m. What are you doing now? In 4 a.m. Hi, Anne.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Hello, Sweeney. Hi, Vaishnavi. Hello, Rachel. Is it your blood type B? No, I'm... My blood type is O. Hi, Wing Wing. Sorry, 팬으로서 언제나 러블리너스이자 친구야. 고마워요, 아침님. Hi, Rashi. 나마스테 소낙시. 안녕 뱀몽스. 사랑이라게. Today I had dinner yellow rice with egg. This is delicious and I saw it with a series. Thank you. I ate eggs and tofu. Hi, Jihyun. 언니 목소리 너무 귀여워. 고마워, 연아. 디즈니브 그때 SID 타바디렘. 퇴근이다. 축하합니다, 킨트님. 바시아, 헬로. 언니, 저도 두부를 먹었어요. 두부 어떻게 드셨어요? 저 지평선 축제에서 뭔가를 보내줬는데 소불고기네요. 러블리즈를 응원한 것 뿐인데 소고기 받았어요. 당첨되신 건가요, 뭐? 하이, 인도네시아.
to Turkey, please. I want that too. Do you like tofu? Of course. 퇴근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단님. 언니, please wish me luck. I am auditioning for being like you. You are my inspiration. Cheer up, Yasin. You can do it well. 인디아인이래. No, I haven't. 천이가 조금씩 점점 다가. 솔량, 저는 오늘 두부조림 먹었어요. 전 두부조림은 아니지만 저도 두부 먹었어요. 하이 한나. 연예인 쫓아다니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 나옵니다. 소고기가 나왔네. 하이 샤마. 알리나, Would you like to come to India? Of course. What do you like to do? I like exercise and... 김제 쌀 유명한데 그렇대요. 대장 퇴근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만유님. 한심우. 이제 퇴근해요. 고생하셨네요. 언니, do you watch drama? Yes, I do. I'm watching Wonder Woman now. 다들 퇴근하시기 시작하셨군요. 이 곡도 운동할 때 좋을 듯. 아, 그러네. 퇴근메이트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모두들 수고하셨네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이 노래는 식스센스입니다. 식스센스에서 소울님 팝이랑 마지막 고음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감사해요. 사랑했네. 하교 메이트도 계신가요? 하교 메이트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굿나잇 레이즈 해브 어 굿 슬립.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이라 행복. 그렇다면서요? 하이 GK. 언니, I am 14 age. Be my 언니. Okay, I'll be your 언니. 안녕하세요, 랭이님. 까지 해보셨어요? 저요? 혼밥이요? 제가 밖에서는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먹는 것도 혼밥 포함인가요? 그러게요. 그것도 혼밥이죠. 혼자 먹으니까. Hi, Wendy. That's okay. Ah, 집에서 혼자 먹는 건 빼야 돼요? 아, 혼밥 그런 레벨에? 그러면 저는 거의 혼밥 해본 적 없어요, 밖에서. 안녕, 루스야. 서로가 헬로 주심프. 하우 이즈 유어 잉글리시 소 굿? Because I always talk with global loveliness. Do you have English name? Yes, I do. My English name is Baby Soul. Hi, Shmerna. 저는 항상 집에서 혼밥인데? 저도요. 저 혼자 살아가지고 항상 혼밥해요.
생각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 운동하고 와서 혼밥했어요, 마침. 언니 과식을 먹는 게 좋아하세요? 과식을 먹는 게 좋아하세요는 뭐지? 과식하는 거 좋아하냐는 건가요? 전 과식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헬로 모히. 퇴근하는데 역에 대리만족 하는 곳이 생겨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지하철역에 대리만주는 국룰이죠. 밥은 원래 혼자 먹는 겁니다. 밥, 맞아. 요새는 거의 다 혼밥 하시지 않을까요? 건방와 유딜라. Only what are you doing? I'm talking with you, Jules. 캄보디아, nice to meet you. 연이라긴 신기해 넌 맞지. 이 날씨와 풍경과 딱 비례해. 어쩔 수 없이 또 너에게 빠진 듯해. 아니 그냥 모든 것들이 너랑 같이. You look like a little star and I'm falling down. Everything will not be fine when I'm with you, baby. Hi, Deepika. How's your day? 합정역 6호선 환승하는 데 있는 델리만주 냄새가 짱인데? 저도 거기 알아요. 보컬 레슨 다닐 시절에 항상 맡았었죠. 살라미랑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 그렇네, 가을에 완전 딱이네. 띵띵. 이 마무리하고 왔다냥. 안녕하세요, 사랑둥이님. 이젠 please wish me have a good luck, you did love. I'm learning Korean. I love the Korean language. Why? Why do you love Korean language? Hi, 시바냐. 어느덧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요. 전 오늘도 일찍 자야겠어요.
뷔페 2년 넘게 일하면서 혼밥 쪽 많이 봤다냥? 근데 저도 하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 이제야 왔네요. 안녕하세요, 필만님. 하이, 라실. 안녕하세요, 비타님. 요즘은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전 오늘 일이 있어서 4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네요. 저는 매일 다른 것 같아요. 헬로 실라. 하이 네사, that's okay. 그 혼밥 레벨 테스트 있던데 패밀리 레스토랑이랑 고깃집에서 혼밥하는 게 레벨 좀 높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데 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이 디피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일찍 잘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하고 싶으신데요? 하이 아보토. 요즘 금방 어두워져서 지금 운동 끝나고 벌써 샤워까지 끝냈네요. 일찍 가시나 보네요, 운동을. 평소보다. 'Yesterday was my birthday. Happy birthday, Joyce. You know Indonesia? Of course. 2. What is 혼밥? Eating a food alone. 저는 카페 혼자서 잘 가는데 음식점은 혼자서 못 가겠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런가?
들었네 노래를. 이건 지금 듣고 싶지 않고 다른 걸 들어야겠어. 'To see your pictures, you can see my pictures in my Instagram.' 모도리 마시타? 모도리가 난데스까? 이번에 포도를 새로 바뀌었는데 신기했어요, 알람? 뭐가 바뀌었어요? 언니, 저 학교 앞 곰탕집에서 맨날 혼밥해서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단골이 되셨군요. 'Love from Pakistan. I love you too, Pakistan.' 언니 핸드폰 기종 뭐예요? 저는 갤럭시 울트라 노트 20요. 가장 좋은 곳이 국밥집이죠? 왜요? 저는 짧은 점심시간 안에 운동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후딱 혼밥하고 운동 나가곤 해요. 우와, 점심시간이 긴가요? 밥 먹고 운동할 만큼? 후후님, I'm studying science, microbiology. I think it's 미생물학 인 코리안. What's your dream?
언니 핸드폰 무슨 색상이세요? 왜요? 이게 무슨 색이지? 약간 로즈골드 색이에요. 안녕하세요, 금모님. 퇴근하면서 저녁 먹을 거 주문했는데 80분 걸린대요. 80분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먹는 게 편한 것 같아. 내가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을 수 있게. 80분이면 얼마야? 1시간 20분, 8시에 드시겠는데요? 소울양은 오늘 국가대표 축구 예선 보실 건가요? 저는 일찍 잘 것 같아요. 이마트 왔는데 오블리비아 때 나온다? 우와, 그 동네 어디죠? 하이 버니, 안녕하세요. 채님. 퇴근이다. 안녕하세요, 넘버님. 소울메이트 들으면서 힐링해야지. 힐링하고 가세요. 있잖아, 내가 널 지금 좋아한다고 날 지금.
아, 그리고 요샌 컵라면 형태의 부대찌개도 편의점에 팔아요. 하긴 요즘은 진짜 별별 다 나오잖아요. 별별의 것들. 후추맛 라면이 대박이었어요? 어때요? 왜 대박이에요? 맛있어서? 라면 맛있나요? 먹어볼까 하다가 아직 못 먹어봤는데. 저도요. 저는 먹어볼까는 안 했지만 저도 안 먹어봤어요. 소울님 환승연애는 계속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10화 보고 있어요. 10화 다 봐서 이제 11화 보면 돼요. 언니, 신라면 건면 먹어봤어요? 아니요? 배고파서 그런가? 길거리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배고파서 그러실 거예요. 라면 궁금하네요. 후추맛 아닐까요? 수업 일찍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루다님. 저녁밥으로 피자를 먹습니다. 피자. 어떤 피자를 드시나요? 후추맛 하니까 아비꽃 땡기네요? 왜요? 아비꽃가 후추맛이에요? 라면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리곰탕 만두국 맛남 추천함? 사리곰탕에서 만두국 맛이 난다고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어서 집 가서 저녁 먹어야겠네요. 왜 한 끼도 못 드셨나요? 하이 프렘라타. 사리곰탕에 만두하고 떡 넣고 끓여 먹으면 좋음? 설렁탕 맛이담? 그럼 떡만두국 되겠다. 집 도착해서 밥 먹고 그냥 빨리 자야지. 저도 빨리 자려고요. 하이 타니시카. 떡국은 곰탕으로 끓여야 제맛이죠. 근데 진짜 요리 좀 못하시는 분들은 떡국 끓일 때 사리곰탕으로 끓이면 그 떡국 맛 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편의점에 좋은 거 많이 있음. 요즘 편의점은 없는 게 없죠. 온라인 너무 좋다요. 저도 좋아합니다. 하이 무스칸. 문라이트 이즈 서치 굿 송 라이. 편의점이 진짜 별게 다 있더라고요. 본인이 봤던 가장 신기했던 거 있나요? 편의점에서? 떡만두국 스크리마스. 떡만두국 다이스키 데스. 오이시데스까? 졸았었네요 유유.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잠을 잘 못 자는데도 메이트 듣고 있으면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잠이 스르르 와요. 그럼 잠 못 자시는 분들은 모두 솔메를 들으시길 바래요. 생방 못 들은 솔매들 누워서 듣다가 잠들어서 끝까지 못 들은 게 몇 개 된다용. 뭔지 알아요, 그거. 잠이 안 올 때는 솔매 제방하시면 꿀잠 잘 수 있다냐. 맞아요. 민디야, Nice to meet you. 언니, 친언니랑 몇 살 차이나요? 저 두 살이요. 저는 헬스할 때 틀어놓는데 운동하면서 들으면 딱 좋음. 아, 이거요? 소울메이트요? 앳 히트리, 헬로. 햇불닭 양념장 넣으면 많이 맵지 않아요? 맵겠죠? 햇불닭인데? 땡큐 은타. Do you like 도깨비? 언니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본 것들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냥 모아나도 재밌게 봤고 알라딘도 재밌게 봤고
재밌게 본 건 많아요. 무스칸 샬마, nice to meet you. 하이 디비아. 저는 불닭에 짜파게티 섞어 먹어야겠네요. 불닭게티네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Happy birthday, Saimsha. 저희는 이제 세 곡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is your name? 수월님은 카레라면 드셔보셨나요? 진짜 예전에 먹어본 것 같아요. 한두 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편안한 밤 되셔요.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엽님. 제멜린 러시아 마요네즈 라면도 나왔던데? 러시아가 마요네즈로 유명해요? 왜 러시아 마요네즈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요, 닉네임을 읽을 순 없지만 저도 고맙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이대상 맞다 시타.
마타츠키노 소울메이트. 헬로 아야. 이제 다음 곡 막곡입니다. 러시아가 추운 날씨 때문에 마요네즈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Hello, Cifar. 우와, 신기하다. 러시아는 워낙 추운 동네라 열량 높은 걸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여러 음식에 넣어 먹는다고 합니다. 진짜요? 신기하다. 예전엔 몽골 음식점도 가끔 갔는데 못 가고 있네요? 몽골 음식점에선 뭐가 맛있어요? Hi Philippines. 하이 인디아, nice to meet you.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바바상 모츠카레 사마데시타. 참치마요 좋아하겠네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분 계시면 여쭤보세요. 하이 타시위. 몽골 음식점은 만두처럼 생긴 거랑 고깃국 맛있어요. 그렇구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이 알제리. 하이 미안해. 소울냥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어린이님. 이제 다음 곡이 막곡이겠네요. 막곡은 어떤 곡일지. 안짓다. 마르키타 데메트리오. 오늘의 막곡은 종소리입니다. 전 엔딩 멘트를 하고 가볼게요. 러블리한 소울님과 메이트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설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1시간 30분의 시간이 빨리 흘러서 무척 짧게 느껴지지만
그 여운만큼은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남아 모든 분들이 다음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울님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그에 보답하듯 함께 일상을 공유해주시는 메이트분들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소울메이트를 하면서 즐겁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남을 멋진 추억을 만들어봐요. 그리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엔딩 멘트는 러블리즈 응멘 사랑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쿠신타카무 시파야. 내 최애곡이다. 종소리 너무 좋아. 저녁 푹 쉬세요. 베일리님들. 시타 도시야. 전 그럼 가볼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윤님, 베일리님, 켈리, 뚜뚜님, 빵신님, 손모델님 모두 다음에 봬요. 안녕, 아일리언스님, 바일린, 사랑둥이님, 찬드라. 마트부터 다녀와야겠어? 뭐 사시려고요? 전 갑니다요, 안녕. 다빈님, 햄찌님, 영권님, 콩님, 페니님. 모두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